간절하게 무언가를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에겐 아무리 짧은 순간도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아, 참 제가 내 아이를 볼 적에 이렇게 느끼는데 한국에 온 다음에는 나의 퀸스 앤 킹스를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볼 때마다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면서 이제 서로 없이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제가 느껴가고 있거든요. My Queens and Kings, I love you. 여기는 양준일의 지금 상담소. 첫 번째 Right Now 사연은 지금 상담소 후기 사연이에요. 새나라의 어린이님, 저희 큰애가 7살, 둘째가 5살인데 둘 다 밥을 너무 안 먹어요. 그래서인지 또래보다 키도 안 크고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전쟁이에요. 준일님은 타잔 밥 안 먹을 때 어떻게 하세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제 아이도 먹는 것만 먹고 절대 안 먹어요. 다행히 아이가 아직 우유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먹을 적에 거기 우유에다가 다른 것을 좀 더 타서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딸기 주스라고 하면서 그 콜라겐을 비타민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스처럼 해서 먹이거든요. 아이들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영양을 불량식품처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있어요. 다음 사연. 초록 리본님. 친구가 결혼할 남자라고 해서 다 같이 만났는데 친구 남친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생긴 것도 멀쩡하고 직업도 나쁘지 않은데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느낌? 제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막대하는 느낌? 근데 제 친구는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느낌? 이거 어쩌죠? 친구는 이 남자랑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소개해주세요. 다른 사람 소개해서 그러니까 헤어지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만 만나라, 결혼 만든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뭐 다른 사람 사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야야 제가 너한테 관심 있대. 난 남자친구 있잖아. 아우 알지. 그냥 걔가 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너 좋아한대. 이거는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아무 말 하면 안 되고 본인이 못 느끼면 아무도 못 느껴야 돼요. 아니뽀님. 회사에서 친한 또래 친구들이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3명이 재작년에 다 결혼하고 작년이랑 올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단톡방이 온통 아기들 사진인데 처음엔 귀여웠는데 이젠 좀 지겹기도 하고 하나도 안 귀여워 보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자꾸 애들 사진 동영상을 계속 올려요. 리액션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어떠냐고 또 물어보고 너무 싫은 티 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건 알겠는데 이제 좀 힘드네요. 단톡방 나가면 너무 티나겠죠?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나가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사진을 같이 올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올리지 않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한테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예의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트래블 메이커님. 저는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국내 여행, 해외여행 가리지 않고 시간만 나면 여행으로 힐링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음껏 여행을 못한 지 1년이 넘어가니까 정말 미칠 것 같고 숨이 막혀 죽겠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납니다. 여행 가야지 풀리는 이 화병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여행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 호텔을 지금 호텔 많이 저렴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잡고 스위트 잡아서 맛있는 거 먹고 며칠 있다가 나오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의 양준일의 지금 상담소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민, 오늘까지만 본격 지금 상담소. 책으로, 이야기로, 음악으로 준일님은 계속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변화하기가 힘든 건지 그게 고민이에요. 저는 살면서 피하고 싶은 건 피하고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공부도 직장도 결혼도. 그런데 제가 피하지 못한 가장 큰 시련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부재,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많이 의지하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가 엄마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었나 봐요. 엄마를 위해서도 제 마음에서 보내드려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 징징거려요. 엄마가 계셨을 때도 저는 그런 딸이었네요. 저는 아주 작은 일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걱정을 해요. 그렇게 매사 불안해하는 성격임에도 엄마가 계실 때에는 왠지 모를 든든함과 책임감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하고도 상의를 할 수가 없고 기댈 곳도 없어요. 그러니 제 불안과 걱정은 끝을 모르고 커져가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부딪혀 해결하고 잘 해나온 일도 많은데 그런 경험들이 저에겐 자신감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또 이러면서 그저 도망가고 싶네요. 준일님은 현재를 살라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안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됐을 즈음 준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1년을 더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준일님과 함께 익어가고 싶어요. 행복하게. 제가 너무 두서없이 푸념을 늘어놓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머님이랑 이런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삶을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나의 제니님들이랑 같이 의지하고 이런 거 나누면서 갈 수 있는 게 저의 희망이고 그리고 제 생각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못 버티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어머님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 그거 그냥 소중하게 그냥 간직하세요. 엄마가 없어졌다고 자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강한 어머님은 나의 제니님 안에서도 같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우리 손잡고 가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고 힘들 적엔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를 할 적에 이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책 읽고 같이 음악 듣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이 수영을 어떻게 배우냐면 벽 잡고 이렇게 가면서 잠깐 놓고서 빵빵빵 물 막 주고 이러면서 다시 잡아요. 그러고서는 아, 나 못 할 것 같아. 아니야. 잠깐만. 좀 더 해볼까? 또 놓고서는 막 이러다가 다시 벽 잡고 이러다가 몇 번 잡고 나 수영 못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 먹으면서 수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소중한 사람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수영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 먹으면서 울면서 그것을 자꾸 하루하루만 보게 되면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년 전보다 내가 정말 많이 수영을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을 통과를 했을 적에 다른 사람이 힘들 적에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미워하지 마시고 어머님하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가지고 가시고 어머님이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추억 속에 남아 계시고 어머님이랑 대화하세요. 어머님이랑 대화하면서 어머님이랑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어머님이 벌써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풀어나가라는지. 어머니랑 대화하시고 엄마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었지? 하고 엄마랑 대화를 하면 그것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좋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글로 남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3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31살이고 남자친구는 33. 둘 다 집안에서든 회사에서든 결혼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때죠. 남친과는 꽤 잘 맞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까지 나한테 맞춰주고 날 생각해준 사람이 부모님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남친에게 작년 12월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을 못하고 있어요. 남친과 저는 현재 서울과 대구 장거리 연애 중이에요. 남친이 대구로 발령을 받아서 내려가게 됐는데 당분간 올라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하네요. 그럼 결혼해서도 주말 부부인 거겠죠. 연애 때야 장거리 연애를 해도 여행 가는 셈 치고 제가 대구에 가거나 남친이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도시에서 만나거나 했는데 아무래도 결혼하면 주말 부부 독박 육아가 현실이니까요.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주말 부부가 신혼 때는 더 애틋하고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외로워서 맞바람 나기 쉽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남친한테 별다른 불만이 없었는데 막상 결혼을 생각하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와중에 남친 부모님께서는 올해 안에 식을 올렸음 하시네요. 남친을 사랑하지만 제가 주말 부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여기서 남친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제가 결혼에 대해 너무 이상적인 건가요? 결국 제가 선택할 일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도대체 결혼이 뭔지, 그냥 연애만 하면 안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누군가와 이런 얘기를 털어놓고 조언을 듣고 싶네요. 떨어져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됐으면 한 사람이 결혼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딴 거 없이 그냥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이 거리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언제 다시 돌아올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금방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지지 말란 뜻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관계가 좋으면 그대로 그냥 가시고 누가 부담을 줘서 결혼을 하는 것은 무슨 상황이든지 안 좋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자기가 나 너무 사랑하고 나도 너무 사랑하는데 결혼은 조금 미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뭐라 그런지 보세요. 내 생각에는 남자친구가 그래 뭐 기다리지 뭐 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31, 33이면은 어린 나이에요 결혼하기. 제 생각에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서둘리지 말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을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압력 때문에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참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생각 많이 하고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리게 돼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도 좋아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아닐 때가 많이 있거든요. Maybe 안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은 60% 내지 70%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선물 성이 나의 제니님들이기 때문에 그것 그 자체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선물이 이 상담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랫동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